자, 신성세자 테크, 저장 마감하고 저 내일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려야겠죠. 확실히 신성 델타가 지금 생각보다 너무 좀 그래요.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초전도체 테마가 생각보다 안 돌고 있죠. 진짜 안 돌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우선 오늘도 살짝 하락한 갑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여기에서 계속 박스권 횡보, 작은, 자, 어떤 거예요? 작은 박스. 작은 박스를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만 잘 지지하면은 웬만큼은 안 떨어질 거예요. 혹여나 38,000원 뚫리죠? 그때는 진짜 잠시 놔줘야 돼요. 놔주고 다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35,000원이나 3만 원대에서. 아셔야 되고. 자, 오늘의 수급과 이제 어떤 놈들이 들어왔나 확인해 볼게요. 금투일 나갔어요. 자, 외인들, 세력들 나갔죠? 그런데 생각보다 요 정도의 물량이 빠져나간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그게 안 빠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거래원 입체 분석. 거래원 입체 분석을 보면은, 자, 오늘 거로 세팅할게요. 자, 오늘 거로 세팅하고, 자, 12월 4일. 자, 조회.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뭔가, 이 삼성 창구, 기관들 많이 쓰죠. NH는, 이제 개인분들 좀 있지만은, 여기도 기관들 많이 쓰는 창구인데, 지금 확실히, 어떤 기관들은 나가고, 어떤 기관은 나왔어요. 들어가고 나오고. 좀 반반인 그런 감이 있는데, 아마 서로 물량 주고받으면서 계속 자전거래를 스스로 좀 하는 거에 보이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기관들끼리 돌리면서. 아마 분명히 그런 새끼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상상도 못한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진짜. 특히 또 이제 이 초전도체 자체가 지금 이제 학술지에 계속 실리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실린 다음에가 문제예요. 분명히 조만간 한개또 호재가 터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 LK99에 대해서 기사거리가 많이 없는데, 안 나온 지좀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초전도체는 이미 테마를 한개 만들어 놨고, 여기에 많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이 머릿속에 심어 놨기 때문에 절대 이 테마는 사라지지 않아요. 사실상 아무 개인 가셔서 초전도체가 뭔지 아세요? 초전도체 알죠? 하면 다, 오, 알지? 들어봤지? 어떤 종목이냐? 이거 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개인들이. 그 정도로 성공한 테마이기 때문에 분명히 또한번더 헤쳐먹을 갈 거고, 거기에 대장이 누구냐? 신성 델타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말씀드렸죠. 7만 원에서 8만 원까지 본다고. 그래서 전요 정도까지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수익 볼수 있는 구간이 정말 괜찮다. 저는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도 제가, 아, 월요일이 란다.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 같은 경우도 가서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물량을 담아놓고 3만 8천 원이 뚫리기 전까지는 물량 담아놔야 돼요. 그래서 잠시 놔줘야 돼요. 3만 8천 뚫리면은. 왜냐면은 그럼 35,000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35,000원에 다 잡으면 되거든요. 이게 또 손절을 안 하게 돼버리면 요 당시에 거의 10% 이상 손실이 나는 구간이에요, 진짜. 조시 좀 아깝다 이거예요, 저는. 아깝다 이거예요, 아깝다. 아깝다 이거기 때문에 괜찮다. 아무튼 아깝기 때문에 좀 이런 타점만 잘 보셔도 여러분들 손실 최소하고 수익 말때 제대로 먹게 되면은 결국은 손익비로 봤을 때 수익은 많이 날 수밖에 없다. 무튼 간에 제가 이런 타점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뭐 여러 분들이 오시면은 이제 수익을 많이 해요. 수익을 많이 보세요. 제 방에 오시면은 카톡방에. 카톡방 많이 오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이제 수익 다들 고맙다고 막 인증도 하시고 축하한다고 막 서로 난리가 나요. 왜냐면은 신성 델타 테크 타점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지만은 문제는 제가 뭐하죠? 다른 종목도 같이 드리잖아요. 절대 한 종목에 100% 비중 몰빵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최소 제 만약에 투자금 1억이 안 된다 하면은 한 다섯 종목만 돌리셔도 돼요. 한 종목만 몰빵은 절대 안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요, 여러분들. 1억 넘으신 분들은 이제 10개, 20개 펴서 깔면 되는데 한개 종목에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신성 델타 테크 갈 거예요. 갈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아까 카톡방 보여드렸죠?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 제가 위에 전화번호 오픈해둘게요. 자,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자, 신성 자, 가즈아! 이렇게 해서, 요 젊은 사람들이 가즈아란 말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자, 신성 가는 걸 기원하면서, 자, 가즈아! 딱세 글자, 딱 저기 정해져 있죠. 가즈아!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톡방을 초대해 드릴 겁니다. 뭐, 신성 가즈아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가즈아 이세 글자만 적어서 남겨주셔도 되고, 왜냐면은, 보통 이 유튜브에 전화번호 올려버리면은, 5만 대 연락 많이 와요, 진짜. 문자도 많이 오고. 그걸 광고를 제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남기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 옛날에 톡방 오픈 링크 딱 그대로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는데
광고업자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난리가 나요, 방이. 그래서 다들 불편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전화번호로 문자로 받는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문자 남겨주시면 카톡방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저 서울앞에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벌써 400만 넘었으니까. 전두환 112 사태 얘기죠. 112 사태. 전두환이 이제 다시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보는데 많은 걸 느꼈어요. 제가 이미 다 역사적으로 아는 내용이어서 생각보다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우, 완성도 엄청나게 높은 영화였어요. 여러분들 안 보신 분들 꼭 보시기 바라겠고, 보면서 느낀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아, 우리나라에 위기를 안겨다 주는 새끼들은 진짜 정치인들,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과 그다음에 기득권이구나. 요것들이 우리나라에 우리에게 위험을 안겨다 준 새끼들이에요. 이게 다 모든 게다이 새끼들 때문에 다 모든 위험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투표를 정말 잘해야 되고, 진짜 이 새끼 잘못하거나 뭔가 잘못한 행동이 나온다 하면은 진짜 바로 돌아서는 줄도 알아야 되고. 자, 맞아요. 보세요. 여러분, 국민의힘, 이게 제가 항상 정치 얘기를 자주 하는데, 왜 제가 정치 얘기를 자주 하냐면은, 정치만 잘 알아도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어요. 대신 이거는 절대 극우, 극좌 이 사람들은 돈 절대 못 벌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극우이신 분들 현재 정권이 잘못하더라도 무조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하는 행동이 있어도. 그러니까 눈에 보이냐 이거예요. 테마가 어떻게 돌지. 항상 테마는 정치인들이 정하는 건데 어떤 정책을 일으키고 어떤 형이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테마 형성이 되는 건데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 정치를 무조건 잘 알아야 돼요. 극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당대표 사법 리스크 있는데도 이걸 끝까지 밀고 나가고 뭐 저기 김남국 코인 코인 그 사태 이런 것도 있고 등등 많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성인이에요. 다들 배우신 분들이잖아요, 지성인. 지성인은요 무조건 중도가 돼야 돼요. 당연히 성향은 보수일 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지만은 내가 지지하는 당에 욕할 줄도 아는 그런 게 돼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현재 대통령 지금 마누라 이거 주가 조작 혐의 있고 저기 저 뭐냐 장모죠 장모 저기 저가 있죠 저기 저안저 좋은 데가 있습니다. 아무튼 요것도 욕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이거 수사 안 하냐 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자 이재명 대표 뭐예요? 사법 리스크 이거 빨리 뭐, 이런 사람을 어떻게 당대표 앉혀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래갖고 총선 이기겠어요, 민주당? 이런 것도 다 여러분들이 강하게 세게 얘기하고 맨날 댓글 부대 뭐 이런 거 보고 이거 뭐가 맞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영화를 보면서 결국은 다 위기를 준 놈들이고 다 맞잖아요. 또 느낀 게 나라가 위험에 처할 행동을 서슴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때 전방부대 다 뺐잖아요. 흑석전사 공수부대 다 빼갖고 맞잖아요. 전차들 다 나라 38선 지켜야 되는데 한참 언제 전장 북한이 밀고 당장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럴 행동을 아예 여기는 전방부대 다 서울로 빼버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거 지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고. 만약에 그때 북한 쳐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 없어요 지금. 이런 것도 서슴없이 하는 그리고 무능한 새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능한 새끼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채용 비리 아니 뭐 사기업이야. 개인 기업이니까 누굴 뽑든 뭔 상관이에요. 이거는 사실상 저도 새 사기업에서는 뭐 그러려니 하는데 공기업 그리고 뭐예요 또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여기에 채용 비리 절대 있으면 안 돼요. 무능한 사람들이 앉아버리면요 밑에 사람도 개고생하고 국민도 개고생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참모 저 영화에서 참모총장이 뭐아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은 안 보신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 당시 참모총장이 바로 잡아갔잖아요, 전두환이. 전두환이 바로 잡아갔어요, 참모총장을. 걸림돌 되니까 참모총장은 전두환께서 견제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바로 잡아갔어요. 대통령 제가 안 해주고 하니까. 근데 참모차장, 이거 군사 반란이면은 그대로 밀고 다 잡았으면은 전두환 절대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 대통령 못했어요. 근데 차장이 뭐 쫄아가지고 뭐일 키우면 나만 힘들다 하면 얼마나 무능해요, 진짜. 여기 영화 보면요. 답답해 미쳐버립니다. 저런 무능한 새끼들이 어떻게 저렇게 저기까지 별을 달고 있냐. 이런 경우 정말 많았어요. 영화 보면서 눈물도 흘렸고 저도. 언제 흘렸다? 정우성이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나고 마지막 정우성 한명 남았는데 이제 수도 이제 저기 뭐지 그 수도 방위사령부 수방사라고 하던가 아무튼 여기에 자기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밑에 부하들도 이미 끝났다. 우린 졌다. 지금 가면은 우리
병사들 다 떼죽는다 한다. 사지로 몰아넣으면 안 되니까 포기하자. 정우성이 한마디 하죠. 내 나라, 내 조국이 이런 위기에 처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와, 저는 여기서 느꼈어요. 아, 나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맞구나. 나 한국 정말로 사랑하구나. 아, 나라가 위기에 되면은 나는 분명 뭔가를 하겠다라는 바로 이 생각 들었어요. 바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울컥했어요, 이때. 내 나라, 내 조국이 이런 위기에 처했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러 여우 대사에서 아무것도 못 느끼신 분들은요, 이민 가세요, 그냥 진짜. 한국이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민 가셔야 돼요, 진짜. 맨날 한국 욕하고 한국 살기 정말 더러운 나라다. 그 이민 가세요, 마음 편하게. 맨날 살면서 욕을 해요. 행동도 하지 못할 거면서 말만 그냥 막. 아무튼 간에 제가 좀 길게 좀 다른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주식함에 있어서도 생각도 정말 중요하고, 마인드도 중요하고, 정치적인 이 입장을 중도로 해놓으면은, 아무리 못한 새끼들도 이 새끼들 분명히 이런 테마를 올릴 건데, 예상치가 가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민주당이 잡으면 뭐가 돼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요.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수혜주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을 잡으면 뭐가 해야 돼요? 기업의 세금 떨어지고 하니까 여기에 맞는 기업들 가면 되고, 또 테마, 원자력 이런 거 등등 막 올라갈 거고, 수출 기업 올라갈 거고 등등 하잖아요. 사실상 좀 여기는 좀 내수 쪽으로 좀 복지를 늘리는 쪽이기 때문에 나라 경제가 좀 살짝 죽어요, 민주당 쪽은. 국민의힘은 복지를 줄인 대신 경제가 좀 올라가죠. 주가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맞는 게 맞아요. 등등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테마들도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신성 델타테크도 한 가지 그냥 종목일 뿐이에요. 이건 나중에 테마 꺼지고 다시 하면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 전까지 우리 해먹을 쓸때 해먹고, 수익 볼수 있을 때 해먹고, 새로운 테마 찾아서 가야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하루 이틀 만에 주식 끝낼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다 제가 방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웬만하면은 카톡방 들어오시라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카톡방 참여 방법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010-5929-7823. 여기에, 자, 신성 가자! 야, 가자 세 글자 적어 보내주셔도 돼요. 자, 이게 가자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 신성 가자! 다섯 글자 다 적어서 남겨주셔도 제가 초대를 확인하고, 아, 이분 신성 제 영상 보고 오셨구나 라고 제가 알고 초대를 해드리겠죠. 아무튼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방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다음날의 대응 전략 말씀을 드렸죠. 지금 38,000원 뚫리기 전까지는 매수 적기가 그대로 돼 있고, 우리의 목표는 45,000원만 뚫으러 한 번만 더 터치하러 가면은 바로 위로 5만원 이상까지 가기 때문에 기다리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